입니다 오늘 탁구잡담 주제는요 용품병 어~ 용품 여행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사실 지금 한참 동안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고 좀 지루해져서 다시 영상을 찍는 거 그래서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어~ 어~ 넘어갈 거예요 예. 우선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라켓은 현재 어 사용하고 있는 라켓은 티바 h 3 9의 MXK 52.5도 그리고 백은 아렉스톤 1입니다. 우선 이 라켓은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에징의 라켓이에요. 어떤 러버를 붙이더라도 2%가 e 부족한 이상한 라켓인데 또 나름의 또 매력이 있는 그런 라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은 별로 좋지 않지만 뭔가 모르게 제가 계속 손이 가는 그런 라켓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전에 그, 여기에도 보이지만, DNA 러버 이벤트에서, 어 제가 이 유니폼을 드린다고, 어 공지를 올렸었는데, 당첨자는 민두호님, 네, 민두호님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어 사실 댓글도 댓글이고, 그, 사실 민도우 님이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제 지금 어 지난 영상이 100개가 넘게 올라왔는데 정말 거의 대부분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좋은 댓글들을 계속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하기 때문에 요번 어 이벤트는 민도우 님에게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유니폼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만간 제 개인적으로 제가 구입한 것 중에 사실 입지 않은 그런 유니폼들이 있거든요. 그 유니폼으로 다시 한번 이벤트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번에 당첨되지 않으셨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사실은 뭐 비품이잖아요. 네, 실제 판매하는 그 <laughs> 유니폼 중에 물론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돈 주고 산 유니폼을 어, 여러분들에게 또 드릴 수 있는 이벤트 한달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그 이번에 안 되셨다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네. 다시, 이, 지금, 용품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용품병이 굉장히, 어,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이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3년 전에, 5년 전에, 7년 전에, 나는 더 이상 용품을 사지 않겠다. 난 용품병이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어, 예전에 쓴 글들이나 어떤 그 영상을 통한 멘트들이나, 뭐, 최근에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 하면서, 아, 용품병은 역시 해결되지 않나 봐요. 뭐, 이런 글들을 갖다가 좀 써주신 분들 계세요. 제가, 어, 용품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10년 정도 전서부터 계속해서 뭐, 그런 얘기를 갖다 했었어요. 이거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근데 벌써 뭐,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용품병인데, 어, 이야기 드리려는 것은 그, 용품병 왜 빠지는가. 이 용품을 통해서, 그니까, 이 러버를 통해서 사실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나의 그 나의 실력이 가장 주가 되지만은 이것이 도구가 되어서 그 실력을 발현하는 데에 직접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그 경기력을 높이는데 이 용품이 작용을 한다면 그러면은 용품을 업그레이드하려는 것이 욕심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용품의 영향이 생각보다 꽤 커요. 탁구는 솔직히 이야기를 드리면. 근데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좋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라켓 같은 경우에 지금 저한테 는 에징의 라켓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음이 에징의 라켓에 지금 MSK 52.5도를 최종적인 이제 그 제 나름대로는 사실 이 지금 MXK 52.5도의 시탄 러버들이 꽤 많아요. 이전에 이 MXK 이제 시탄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미처 이야기 드리지 못한 그런 라켓들과의 조합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엄청 많이 했어요. 예, 엄청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라켓에 이제 붙이고 그리고 요 이제 시탄을 좀 끝내야겠다. 요 이제 나름의 주력으로 잡아야겠다 해서 이 H39에다 붙이고 이 러버는 여기다가 이제 하고 새 러버는 이제 프로ALC가 저한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프로ALC의 MXK 하드를 앞에 그리고 47.5도를 후면에 붙여서 사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드는 검정색 그리고 47.5도는 적색 이렇게 준비를 갖다 했죠. 근데 요, 지금, 쳐보니까, 확실히,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그, 특유의 구질적인 부분은 프로 LC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예. 근데, 요, H39이, 에징에 라켓이고, 뭔가 정이 갔는데, 늘 2%가 부족했는데, 요, 지금, MSK 52.5도를 붙이니까, 는그 2%가, 그, 거의 다 채워진 느낌이에요. 거의 다. 예. 그러니까, 최고의 성능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계속 끌렸는데, 그 부족함까지 채워졌으니까 제가 이게 손이 지금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걸 갖다가 이 러버 다 끝날 때까지는 요 라켓을 좀 주력으로 사용을 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네. 뒤에, r x 톤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싸기 때문에 붙였는데, 어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오로지 가격만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몇번 이야기 드렸지만은, 그 스폰지 두께가 차이가 많이 나죠 둘다 맥스 인데 스폰지 두께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앞에 이 mxk 같은 경우에는 맥스가 2.1 이에요 2.1mm 그리고 아마 뒤에 그 r x 톤 같은건 2.3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이 스폰지 두께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탑 같은 경우에는 점착성이에요. 그래서 약하게 그냥 갖다 댔을 때는 공이 죽어버리고 또 세게 때렸을 때는 스포지 두께가 있기 때문에 공이 좀 많이 뻗는 그러니까 어, 자칫 잘못하면 좀 날리는 그런 그런 구질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데 반대로 좀 어, 다양한 창의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어, 이 러버를 갖다 확실하게 추천을 드리기에는 가격만 생각한다면은 네, 싼 러버로는 좋아요. 네. 원래 이 러버가 판매가가 어, 한국 이제 판매가가 4만 원. 근데 4만 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거 제가 샀었던 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걸 판매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아렉스톤이 좀 궁금하시다 싶으면은 이 러버만 사시는 것은 조금 추천 안 하고 한 번. 어, 시험 삼아서 한번 쳐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7천원에 요즘에 팔더라고요. 탁구닷컴에 일반 이제 회원들 말고 오, 그, 오, 오아시스인가? 뭐 10만원 이상 탁구닷컴에서 구입을 하면은 오아시스라는 어떤 등급이 열려요. 옆에 근데 그쪽 오아시스 마켓? 뭐잘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 들어가 보니까는 7천원에 팔더라고요. 예, 네. 솔직히 러버 7천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7천원에 그래도 이 정도... 성능이면은 가성비로는 정말 좋다라는 거, 예. 그리고, 어, 제가 얼마 전에 고래하고 상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고래 상어를 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품질이 사실 그거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는 해서, 품질적으로 좀 안정적인, 안정적인 좀 러버, 그리고 냄새가 그건 너무 심한데, 조금 덜, 그런 한, 고런 용품을 갖다가 찾으신다면은 아렉스톤 원이 사실은 정답이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달 넘게 사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쨍쨍 한거 보면은 내구성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 다시 돌아가서 이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어쨌건 그래서 이걸 한동안 치고 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체육관에 그 w 그룹 8어 특주 그거에 그리고 앞에는 허리케인 3 국광 뒤에는 허리케인 3 성광을 이제 쓰시는 그러니까 마롱이 지금 쓰고 있는 그딱 조합으로 어 쓰고 계신 분이 이렇게 딱 치시더니 어이 로보 완전 대박이라고 와공 잡아 주는 건 회전이나 어떤 반발력이나 파워나 뭐 모든 게다 만족스럽다고 해가지고 이 러버를 갖다가 구입을 하셨어요. 실제 제가 요 m x k 를어 치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좋아요, m x k 예요라고한게 아니라, 먼저 어 지금 어떤 러버 쓰세요 하면서 저 때문에 이 러버 지금 쓰시는 분이 하드 버전을 어 구해서 어 구하셔서 어 구입하신 분이한 최소한 네 다섯 분은 되세요. 네.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최근에 어,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구입을 하셔서 붙였는데 이 라켓에 이 러버 붙인 조합에서 나오는 감각이나 어떤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신은 좀 MSK가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라켓 때문인가? 뭐뭐 뭐 여러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음, 러버라는 것은요, 어떤 이런 제품은요, 이거는 이제 기계적인 수치가 아닌 제 엄연히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진실로 좀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저는 어차피 뭐 용품사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러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2, 3일 정도 치셨을 때 처음 시타와 2, 3일 정도 시타했을 때와 일주일 시타했을 때와 한달 뒤에는 전 조금 조금씩 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공이 러버에 계속 이제 다음에는 두들기게 되면 충격이 가해지고 그러면 고무는 좀더 부드러워지겠죠. 네. 흔히 이제 그 탁구 치는 사람들은 마사지 한다라고 그래요. 공으로 계속 때려 주니까 마사지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탑이나 아니면은 이스폰지나좀더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공이 좀더잘 묻는다라는 겁니다. 어,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개별 편차도 있어요. 러버들이 어, 무게가 뭐 이런 뭐 티바에서 나오는 것들이나 어떤 메이저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그램 수가 뭐 많이 차이 나야 한 2g 정도 내외로 차이가 나는데 중국 러버나 아니면은 저기 약간 조금 브랜드가 좀 어, 떨어지는 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은 실제로 어, 한의의 5g, 6g 정도 차이가 나고 똑같은 러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되게 황당한 그런 그 이야기들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어, 들은 얘기에서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지금 상어 러버를 두 개를 갖다 그 당시 구입했는데 두개 간에 그 무게 차이가 5g이었어요. 5g.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는 겁니다. 사실 5g 정도면 밀도가 그 정도로 하나는 촘촘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은 다른 러버예요. 예. 네. 그냥 겉만 똑같은 다른 러버예요. 무게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다른 분에게 이야기하니까는 자기는 15g까지 차이 나는 두 상어를 샀는데 15g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그러버는 쓰면 안 돼요. 예. 네.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네, 그냥 그거는 가성비로 5,000원이면 삽니다. 근데 만 원이면은 전상어로 안, 안살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어, 5,000원이면은, 뭐, 그런 거다 따지면서 그러버를 사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5,000원이기 때문에 사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였어요. 어쨌건, 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시타를 해봤는데도, 시타해서, 만족해서 구입을 했는데도, 막상 내 라켓에, 동일한 라켓에다 붙였는데도 그런 퍼포먼스가 안 나온 경우들이 있고, 또,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계속 치다 보니까 적응도 되고, 마사지도 되고, 에어링도 되고 하면서 러버가 좀더 나한테 좀 맞춰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그래요. 사실은 어,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하지만 그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에게는 지금 MXK, 52.5도가 가장 좋아요.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 기존에, 그러니까 최근 한 5년간 어, 사용했던 용품들을 좀, 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카리스라는 러버를 썼었어요. 원래 카리스 M을 갖다 줄여 쓰다가 H를 사용했어요. 그것도 52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이후에 뭐 여러 러버들을 사실 계속 시탈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주력은 카리스였다는 거. 그러다가, 어, 다치기 전에 아폴로 5 37.5도를 갖다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단단한 루의 러버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다치고 나서, 어, 한동안, 어, 몇 달간 이제 운동을 전혀 아예 못하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다른, 어, 러버들을 갖다 이것저것 하는데, 뭔가 손에 좀 익지 않고, 그래서 경기력이 나오지 않던 중에, MXK, 어, 하드버전을 처음 딱 붙이고 쳤는데, 처음에는 살짝 불편했었어요. 왜냐면, 하 다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조금 부드러운 러버를 썼거든요. 확실히 근육도 많이 빠졌고, 운동도 많이 못하고 있고, 몸 상태도 아직까지도, 아직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요. 근데, 어 하드를 치니까는 갑자기 경도가 높아지면서 사용하기가 당연히 어렵죠. 근데 조금 적응을 하니까 이전에 그 기억이 있던지라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아서 최근에는 MXK 하드 버전이 저한테는 압도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러버가 된 거예요. 네, 우선. 네. 다만, MXK 하드 버전이라고 저희 모든 거, 모든 라켓에 다 좋았던 건 아니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지만, 아프락사스가, 어, 아폴로5 중국 러버와 극강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MXK 하드와 붙이면은 멍청하기 짝이 없는 라켓이 되더라고요. MEO, 그 마린 엑스트라 오펜시브에도 그 라켓 굉장히 러버 안 타는 라켓이거든요. 근데 MXK 하드하고는 정말 멍청했어요. 예, 정말 최악이었어요. 예. 어, 뭐, 그만큼 이제 러버가 좋고, 라켓도 좋은데, 둘 간에 붙였을 때 저한테 좀 멍청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H39 같은 경우에는 무슨 러버를 붙여도 다2% 부족한 뭔가 아쉬운 라켓이었는데, MXK 하드랑 붙이니까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고, MXK 어 47.5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드가 워낙 요즘 인기가 있는지라, m x 47.5도가 거론되는 부분이 좀 축소된 것 같은데, 사실 비슷하게 나가기는 나간데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초기 그 타코닷컴에서 들여온 이제 물량 자체가 혹은 ESN에서 이제 티바를 통해서 넘겨준 게4 7 5도 훨씬 더 많고, 하드버전이 좀 적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 47.5도가 좀 아직은 조금 남았고, 한, 근데 워낙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 품절될지 모르고, 하드버전은, 어, 뭐, 독일에서 요번 년도 내에 들어올지, 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건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음, 요 47.5도 같은 경우에는 쳤을 때 훨씬 편해요. 다만, 뻗는 느낌, 흔히 말하는 이제, 잴 때는 좀 어렵고, 하지만 약, 칸그 임팩트에서는 훨씬 더 공을 당연히 잘 잡아주겠죠. 스펀지가 부드러운지라. 그리고 실제 동호인들이 사용하기에 조금 더 편한 그런 어 러버이기 때문에 실제 그이 지금 MXK를 처음 이제 제작할 때그 가장 총괄적으로 책임했던 그리고 넥시의 수장이며 그리고 탁구닷컴 사장이신 그 오스카님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지금 주력으로 MXK 47.5도를 붙이 붙였더라고요. 하드 말고요. 이러버를 붙였고 그 지금 현재 뭐 주력이라고까지 얘기하긴 뭐 하지만 그래도 쓰시는 라켓은 어 W 그룹 8. 네, 양한 선수에게 DHS에서 처음 맨 처음에 그 제공했던 라켓인데 양한 선수가 그 이후에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새로운 W 그룹 8을 받으면서 기존에 이제 W 그룹 8은 사용하지 않아서 문 사형님이 그걸로 이제 어뭐 시험도 해보고 이것저것 하느라 고 라켓을 우선 주력처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되게 좋아요. 어 실제 이제 들은 바로는 그게 아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마롱의 W 그룹 이랑 동일한 라켓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근데 그거는 그 DHS 본사에서 성수에게 지급되는 진짜 W 그룹 이니까 뒤에서 빼돌린 것도 아니고 워낙 이제 성능은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면은 MXK를 붙이셨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는 아마 에어록 S 그거를 이제 원래 그 오스카님이 주력으로 백을 갖다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 에어록 S 네 어쨌건. 고거의 W68에 요 47.5도에서 사운드나 회전이 굉장히 좋아요 예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다만 H에 비해서 뻗는 느낌은 약간 아쉽긴 한데 예 그래요 예 그리고 DN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쭉설명 드리는 게뭐 리뷰의 개념이 아니라 DNA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느낌은 저는 이 중간이 요거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그이 파묻히는 느낌 공을 잡아주는 그 잡아준다라는 느낌은 어그니까어 잡는 느낌은 MXK 하드만큼 잡아줘요 굉장히 잘 잡아주는데 묻는 느낌은 오히려 그 MXK 47.5도보다 더 묻어줘요 더 이제 공을 갖다 파묻어 주는 거죠 그니까 튕겨 나가는 정도는. 사실은 어, MXK 47.5도니까 그러니까 뻗는 느낌은 약간 덜해요 확실히 근데 어쨌든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딱이 러버 치신 분들이 대부분 말하는 게다 주연 G1. 근데 주연보다 공을 조금 더 잡아주고 뻗는 느낌은 비슷한데 어, 잡아주고 그리고 묻어주고가 있어요 네 회전 자체는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은데 반발력 자체는 주연이 그렇게 뭐 반발력이 센 러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반발력이나 파워가 좀 아쉬울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 거기에 컨트롤과 회전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그리고 뒤에 또 아폴로, 어, 5, 이건 40도, 이 위에는 37.5도, 아랫턴 이렇게 있는데, 그, 이야기 드리는 주 목적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MXK 하드가 제일 잘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47도가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거보다는 아폴로가 더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DNA가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요. 근데 잘하는 사람이 이러버를 붙여서 되게 잘 친다고 해 가지고 나도 이러버를 붙여서 치면 잘 치겠지? 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의 그 용품을 잡아서 실제로 쳐 보고 시타해 보면 사실은 가장 큰 이제 이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용품에 요러버 붙였을 때 동일한 또 퍼포먼스가 나올지에 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때문에 그 MSK 하드를 갖다가 구입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계세요. 이거 막 최고라고 극찬하신 분도 있는데 어 체육관에서 얼마 전에, 그, 만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고가의 용품들을 계속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좋은 용품들을 사용 하셨던 분이 제 라켓을, 어... 치시면서, 그, 그날도 그랬어요. 제 라켓을 치면서, 아 이건 되게 좋은데, 왜 자기는 이거 사가지고 W 블그룹팔에 붙였는데, 잘안 맞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분이 사용하신 더블 그룹팔이나 그리고 오스카님이 사용하신 더블 그룹팔이나 어, 비슷비슷할 거예요. 어, 그건 이제 빼돌려서 굉장히 고가에 거의 100만원 가까이에 구입하신, 이 지금 같이 체육관에서 운동하신 분은 거의 180만원인가 100만, 100만원인가에 구입하신 W958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어, 그거에는 잘안 맞지?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해요. 그, 이거 용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 뭐 사실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저 나름대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아 그래서 요즘에는 아 이거 진짜 라이브 방송을 할까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그 의미가 있는 내용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여러분들이랑 계속 대화하면서 아, 용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어쨌건 라이브 방송은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니까 10시간이고 뭐 이렇게 쉴수 없이 계속 떠들 수 있지 않을까 아마 10시간씩 떠들어도 매일같이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무도 그래도 안 보겠죠 그러면 네 어쨌건 근데 어 이거를 되게 만족스러워서 이거에 되게 만족스러워서 MXK를 구입을 하셨는데도 잘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자신의 러버에 붙여서. 그렇기 때문에 용품병이라는 거는 어 제가 봤을 때는 기대와 환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용품에서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우선 그거 쓰시는 게 맞고, 근데 뭔가 아쉬움이 있다면, 예를 들면은 MSK 하드를 쓰는데 너무 딱딱해. 그러면은 뭘로 바꿔야겠어요? 47.5도로 바꾸는 게 맞아요. 요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 만약, RX 톤을 지금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 러버에서 옮기려면 오히려 아폴로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 워낙 이제 부드러운 스폰지이기 때문에 40도보다는 37.5도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이런 형식으로 자신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에서 뭐가 조금 아쉬운지 반발력이 부족한지 묻는 느낌인지 회전인지 어떤 감각적인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서 조금 조금씩 움직이 한 번에 확 하고 변화주는것보다 조금 조금씩 보완해서 용품을 일단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에요. 저야 이제 용품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새로운 용품을, 그, 이런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거, 뭐, 괜찮아요. 어, 생각보다 이거 좋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사가지고, 어, 스타를 하고 또 사용을 하시면은요, 진짜 등골 휩니다. 예. 저도 지금 등골이 휘어요. 예. 그리고 여기 말고도 지금 시타해야 될러버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그아그 아그 월드 넘버원 같은 경우 아직 그 붙이지도 못했어요. 워낙 이제 이것저것 시타해야 될 것들이 많고 해서 어쨌건 그래요. 그래서 어 용품병 의미가 있는가의 결론은 어 저는 사실 용품병으로 인해서 그 용품병으로 인해 실력도 같이 높아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특이한 전형인 중팬이었지, 중팬인데, 중팬이지만 실력을 높이는데 여러 용품으로 돌고 돌기는 했으나, 지금 정도, 그나마 잘못 치지만 지금 정도 용, 그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 용품의 득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지 못하죠. 기껏 이제 운동하려고 우리가 그 탁구 치는 건데, 어, 요게 돈을 갖다가, 어, 내 어떤 능력이나, 뭐내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나를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후회스럽거든요. 탁구 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용품에서 여러분들이 탁구 못칠 그러니까 기준은 이거예요. 아, 지금 뭔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뭔가 보완하고 싶어요. 해서 용품을 바꾸면 후회하고요. 그거 말고 지금 용품이 아주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가 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용품 쓰시면 돼요.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있어야 하면 바꾸세요. 그리고 바꾸실 때는 기존의 그 용품에서 뭔가 넘어가기에 쉬운, 그러니까 통하는 면들이 있으면서도 뭔가 뭐, 한나의 측면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쪽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지 모든 부분에서 감각이나 뭐, 반발력이나 회전이나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다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적응도 어려울 뿐더러 여러분들에게 잘안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아, 오늘도 이래저래 떠들다 보니까 너무 길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죄송하고요. 음, 용품 쪽에 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환상이나 기대감을 전 주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걸 깨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예. 네. 용품은, 어, 비싸건 싸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걸로 치시,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싼 용품 산다고 여러분들 실력 쉽게 안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회전이 좋은 그런, 어, 구질를 갖다 만들어내는 용품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만한 실력이 안 되면은 그 똑같은 용품으로도 여러분들 그런 구질을 못 만들어내요. 네. 그리고 회전이나 파워 어떤 감각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어, 아주 미비합니다. 근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미비한 그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어, 흔히 말해서 전쟁터 같은 곳에서 그 분들은 이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용품 쪽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서 저도 지금 현재 프로 ALC의 어, MXK 52.5도 하드가 가장 좋은 것을 알면서도 지금 그냥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네, 어차피 운동하는 거고 어 그거보다 좋진 않더라도 내가 어, 갖고 있는 실력을 그렇게 뭐 구현하는 데는 크게 아쉬움은 없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 용품병 어, 여러분들 사실 뭐 탁구 치는데 용품에 너무 크게 관심 갖지 마세요. <laughs>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어, 제가 대신 사용해서 리뷰 올릴 테니까 아 저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저는 지금까지 루프드래버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